미국의 실체를 이번 바이든이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말로는 우방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미국입니다. 현대의 뒤통수는 언제든지 뒤통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을 견제했듯이 중국은 견제하고 이제는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에게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은 최근 들어 그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로 최대의 영토 회복을 이뤄내며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배경엔 정의감이나 도덕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익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유럽연합과 맞대는 국경이 넓어지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국방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든 우크라이나 다음이 타겟이 인접한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 발전이나 기업 투자도 미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발되는 국가 경제적 손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막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가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런 조치가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오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결정을 통해 중국을 러시아보다 강력한 수준의 구조적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한 뒤 중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신전략 개념 뉴 스트래터지를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무역은 물론 다방면에서 교류하던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의 발전과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토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독일 총리는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외교에서 더 이상 순진한 독일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의 정치 경제 다방면에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에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 균열을 주는 대만 정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주요한 핵심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유럽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만을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투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중 갈등에 국한되던 사안을 유럽과 아시아 대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이번 법안으로 중국을 러시아처럼 고립시켜 일본에게 잃어버린 30년을 선사한 것처럼 중국 시장을 갈라파고스화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자 주미 중국 대사관에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집는 대만 정책법은 미국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원들이 주목하는 대만 정책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어 한국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부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첨단 산업 재편에 크게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현지 기업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를 결정하며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고의 뒤통수를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통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국익이 달린 중국 제재를 위해서 한국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도체와 5G 통신을 비롯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협조 없이는 완벽한 중국의 고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의 감정이 상해버린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 사회담도 파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안 IRA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체와 생산기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 전문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킨 IRA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 차량에게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EV 6전기 차량은 전부 한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전기차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 차량 원가의 최대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미국 IRA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물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까지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국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설비 비중은 아직 10%에 불과하지만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그리고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완공되면 중국의 전체 규모보다 커지며 2025년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비중이 70%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투자에 뛰어들려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제동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 정부는 황당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의 50억 달러 규모 미국 공장 신설을 불허한 것입니다. CATL의 배터리 점유율은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CATL과 LG 에너지의 큰 차이점은 CATL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주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차에 탑재되지만 한국 기업의 배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탑재되어 세계 표준격의 배터리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밀려 세계 2위이지만 2025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한다는 것이며 그때가 되면 CATL의 미국 공장 불허처럼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중국에서만 쓰이게 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권의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장악해버린 상황으로 미국의 IRA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배터리 3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RA 법안이 나오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발빠르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계약을 끊었고 한국 업체에게 공급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기업들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공급망을 다양화하 원활한 공급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산과 중국산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야 했지만 IRA 법안으로 인해 중국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상 한국산 100%를 달성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의존도만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나누고 있는데 일본의 배터리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져 순위권 밖이 되었고 중국 배터리 영향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IRA 법안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선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선 한국 배터리밖에 선택지가 없으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좋은 일이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체의 배터리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데다 향후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전 세계에 수출할 때도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IRA 법안의 처음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 자국산인 미국제 물품을 사용하자는 것이었고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보니 미국이 한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가 클 줄 알았던 현대기아 자동차도 올해 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2024년 완공 예정이던 전기차 생산 공장을 내년 하반기 안으로 완공 일정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한국은 이번만 잘 넘기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상이 걸린 곳은 중국 배터리 업체뿐만이 아닌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업계 1위이던 일본의 파나소닉은
한국의 반도체에게 밀려난 것처럼 배터리 시장에서도 도태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글로벌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의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들은 자국의 배터리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밀려나자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1위를 차지하던 도요타는 이렇다 할 전기차를 내놓지 못하며 시장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중국의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기에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을 잡은 도요타는 앞으로 IRA 법안으로 인해 한국보다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이 나오자 일본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업체만 보조금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 업체들, 특히 일본과 유럽의 업체들까지도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중지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유럽연합의 무역통상부처에선 미국의 IRA 법안에 즉각 반발하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역시 IRA 법안은 국제무역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기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더욱 배신감을 느끼지만 일본이나 유럽은 중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국 시장을 완전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업체가 아예 없는 만큼 한국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적인 전기차 흐름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내연기관은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이지만 이렇다 할 전기차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의 판매량은 2022년 기준 세계 3위로 급상승했는데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것이 바로 전기차의 선전입니다.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들은 유럽 현지와 미국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IRA 법안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항상 그랬듯이 한국은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IRA 발효 이후에 한국 기업의 피해 때문에 한국인들이 화가 났고 바이든에 실망했다는 내용이 미국 주요 언론에서 조차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고 미국 사회에서 큰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전임 무역대표부가 이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 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 매체 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IRA로 한국의 반발이 샀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고 말했는데 4개월 뒤인 현재 한국인들을 비롯해 현대차 임직원은 바이든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당장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을 투자하고 그 이후 물류나 AI 관련 사업 등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해 총 15조 원가량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액은 동맹 중 최고 수준이며 실제 한국은 이번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보기 좋게 제외돼버리는 등 미국에 철저하게 소외되는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이에 관해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우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동맹들 중에 한국이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에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고 칩 4동맹까지 참여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바이든은 철저히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를 게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뒤통수를 때리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배신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에서 방한하고 간 다음에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곧바로 두 달 뒤 아무런 경고 없이 IRA를 내놨습니다. 한국에만 따로 긴밀하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더라도 모자라는 상황에 이득을 챙기고 한국을 제외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한국에 대한 배반 행위가 드러난 셈인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못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3만 5천 개나 만들어준 결과가 겨우 이것인지 허탈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7개의 공장을 세워줄 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급망에 기여한 것은 한국으로 드러난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IRA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우려한다면서 예수도 노도 아닌 구렁이 담넘듯한 답변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미국 소식통들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바이든 정부의 IRA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조차 그 법안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중간선거가 지나면 세부 법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 포함 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꺼리는 것이며 미국 중심의 법이라는 것에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사실상 한국을 보조금에 넣는 IRA가 개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백악관 라인을 설득하는데 정작 현지에서는 백악관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 잡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LG배터리 경우에는 일부 주와 협상을 해놓고 막판에 미국 속이 타들어가게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LG의 경우와 현대차는 현지에서 오히려 감의 위치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LG배터리는 인디애나주를 크게 놀라게 했고 해당 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이 뜻은 조지아 공장을 세우기는 하지만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추산되는 고용 인원은 약 8,000명으로 조지아 캠프 주지사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조지아는 여기에 SK배터리 공장까지 과거 면화를 재배하던 플로리다의 농업의 역사가 있던 땅에서 이제 미래 첨단 기업들이 입주하고 조지아인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자리하게 것입니다. 공화당 캠프 주지사는 특히나 SK배터리가 미국에서 쫓겨나갈까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뛴 사람입니다. SK는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는 것과 여러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이 걸렸고 패색이 매우 짙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했는데 캠프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이 총출동에 나섰으며 LG와 SK임원을 만나 설득시켰으며 겨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내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 주지사들은 정말 미국 애국자들로 발로 뛰면서 한국 기업을 유치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 날벼락 IRA를 내놨으니 캠프 주지사는 극대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아차에서 중대 발표를 하기로 예고하는 등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주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손에만큼 더 안겨주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의 다양한 노력의 카드를 내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 라인을 개조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멕시코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고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이익이기에 미국에서 과도기간에 한국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더욱더 속이 타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미 인디애나 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사가 동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LG 엔솔은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배터리 강자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애나 주를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브랜드 자동차 회사인 GM도 LG 엔솔 협력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LG 엔솔은 IRA의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인데 이는 미국 IRA법이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까지 상당 부분 중국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회사는 전 세계에서 중국 제외 LG 엔솔과 삼성 SDI 정도이며 일본 파나소닉은 한국과 같이 미국 공급망 참여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이므로 GM의 성공은 곧 LG 엔솔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인디아나주는 LG엔솔이 입점한 결과 약 수천 명이 고용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GM까지 입점이 되면 매머드급의 일자리가 생겨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셈인 것입니다. 이는 평소 조용하고 크게 변화가 없던 인디아나 주의 구미를 매우 강렬하게 당긴 모양인데요.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엔솔과 삼성 SDI를 만나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예의 법이 터진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하며 한국 기업들부터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가 없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에릭 홀콤 주지사는 한국까지 직접 날아왔는데 비자 문제 해결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면서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하는데도 관계 부서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또 무슨 뒤통수를 칠지 우려를 한 것인데요. LG엔솔이 갑자기 아무것도 인디아나주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없다는 의사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LG엔솔은 캐나다에서 2차 장소를 결정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다가 캐나다는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대형 엘리켈 광산에서 한국 기업을 맡기 위해 채굴 면적 확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한국을 데려간다 하지만 IRA는 캐나다도 문제없으니 유리한 건 캐나다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LG와 현대차 연합이 인도네시아 등 전기차 분야에서 합종 연횡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를 내친 미국 모양새가 LG엔솔도 불합리를 겪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 주에서는 즉각 믿음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단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는 LG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금주에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미국 기업조차 미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파격이었습니다. 주지사는 한국 기업이 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자세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백악관의 고자세로 인해서 미국은 한국을 배척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인데 실제 주살림을 책임지는 주지사들은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곧바로 한국에 날아오고 진정시키고 있고 백악관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일들을 뒷감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전기차 회사들은 결국 가장 비용이 큰 배터리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려 하는데 이는 언젠가는 GM도 LG엔솔을 쳐낼 수가 있을 것이 뻔한데 이번 미국의 태도로 더욱 이것이 우려가 된다면서 물론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에 모두 배신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그 뒤에 있다면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며 미국 투자를 회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회사들이 이제 여유를 가지고 투자처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된 한국 기업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